짙게 쓴 미음이 아니라 재료의 식감을 살려 진하게 죽을 쓰는 것이 수원 영동산 함합 미음죽의 특징입니다. 이야, 영양간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조대왕이 어머님께 드린 그 정성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하. 진짜 좋은 재료 다 들어갔잖아요. 일단 한번 뜻이 없어서 냄새 좋고 노래 좋고 교수님 느낌 오십니까? 무엄함지고 뭐 잘못했나? 아니 이렇게 네. 맛있는 죽을 네 이제서 소개를 해주나? 참나나 무엄하다 진작 빨리 교수님한테 대령했어요. 지금에 계신 분처럼 말씀을 하시네. 네, 박윤경 씨도요. 삼합 미음죽은 난생 처음 맛본다는데요. 왜 아니시겠습니까? 어허이! 이거 완전히 무험하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제서야! 궁전! 아니, 좋은 음식 얻어 드시면서 저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나! 교수님. 아니, 어? 맛 좋죠? 그건 그래. 가격은 어때요? 오, 저는 그럼. 좋아요. 최고는 삼합 미음죽! 얘기해주세요. 난 말 못해. 최고는 최고인데. 네. 네? 뭐가 있어? 최고라니요? 최고라니요? 예? 자, 두 번째 최고 후보 지동시장 순대 맛을 보지 않은 자 최고를 논할 수 없으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 이 순대 가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겠어요. 순대 타운이죠. 네, 예. 야, 역시 손님도 많고. 예. 역시 맛있게 생겼네. 남녀노소 다 오시는 데인데. 그런... 아이들 입맛에도 최고, 어른들 아, 입맛에도 최고. 여러모로 좋은 분이 맛있어 잘해요. 맛의 비결은 바로 돼지뼈를 뿌려낸 진한 육수인데요. 곱창, 순대와 함께 다진 채소와 당면을 듬뿍. 여기에 진한 육수와 양념을 함께 넣고 끓이듯 볶아주는 것이 지동시장 순대볶음의 맛의 비결입니다. 육수를 먼저 부지마다. 이게 듬뿍 들어가서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아유 그냥 한번 드셔보십시오. 교수님 아차 고소하면서도 양념이 새콤 달콤하면서도 또 야채 냄새까지도 푸짐하게 풍기네요. 순대 삼합. 교수님 중맛은 잊어버리셨나봐요. 제가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하하 진짜입니다. 와, 저절로 되네. 교수님 완전 신나셨어요. 진짜. 아유. 아까 삼합 미음죽 이미 잊어버리셨다니까요. 아, 네. 근데 순대볶음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 최고라고 하시더니. 예. 위생 가격 특화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전통시장 전문가 1차 평가. 첫째 대기로 순대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역시 순대 점수 더 좋군요. 여러분 순대 볶음 팀입니다. 나오세요. 와 나오세요. 부채 춤으로 참기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은 아름다운 부채춤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네, 전통시장이 살아있는 수원 지동시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많이 들어오셨군요. 자, 삼합 미음죽 팀을 응원하러 나온 이분들. 삼합 미음죽처럼 세 분이서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 완전히 상반된 무대. 어휴, 어휴, 어떻게 저. 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 수원 영동시장.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헤. 고객평가단 여러분들은 지동시장 순대와 영동시장 삼합 미음죽을 골고루 맛본 후 최고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준비는